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사야서 49장에서부터 5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종, 메시아의 사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장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방인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50장은 그 이스라엘의 종 메시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51장, 52장은 바빌론 포로 생활하던 그 유다민족, 그 유다민족을 구속해내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와 또 동시에 재림의 때 이스라엘을 온 땅으로 데려오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주 귀한 말씀, 51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정말 절망이 되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감각한 상태,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5구절 말씀은 지난 시간, 다시 말해 5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바빌론을 떠나야 되니까 옷을 차려입고 그 다음에 바빌론을 떠나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가서 보니까 오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옷처럼 입을지어다,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떠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내게서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자, 지금까지 바빌론이라고 한 이런 부정한 나라에 가서 정말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 그 나라 땅에 심지어 티끌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일어나 앉을지어다. 오 포로로 사로잡힌 시온에 따라 내게서 내 목에 띠를 풀지어다. 자, 이 바빌론 사람들이 이렇게 목에다가 띠를 이렇게 매서 그래서 이제 끌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띠를 다 이제 풀어내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다 띠를 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너희 자신을 팔았으니 돈을 내지 않고 구속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주시고 이혼 증서를 써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유다, 베냐민,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여호와의 아내예요. 자, 그래서 음행을 벌였지만 다시 이제 정결하게 돼서 구속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돈도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너희가 팔려나갔으니까 값없이 또한 구속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51장 17절에서부터 23절 무감각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런 상태, 여기에서 이제 깨어나서 영광의 옷을 입고 목에 띠를 다 풀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라고. 왜 그러냐? 유다를 괴롭히던 이 왕비가 바빌론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47장 1절 9절 이제 이 왕비의 시대가 끝이 났다. 이제 예루살렘 유다가 이제 왕비처럼 일어나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다 풀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도시, 이게 쓰레기도 없고 뭐 모든 도시가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분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안에 시온 산이 있고 시온 성이 있고 한데 여기가 메시아가 앉아서 치리해야 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특별히 구분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총 8번이 나옵니다. 8번. 느헤미야 11장 1절,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48장 2절, 52장 1절, 다니엘서 9장 24절, 또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태복음 4장 5절, 27장 53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가서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 그래요. 11장 2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았어요. 어느 면에서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원래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이 되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도시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룩한 도시고 하나님 어떤 특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구분이 되었지만 그 안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그 백성으로서의 의무, 이걸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훼파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이제 승천한 이후에 한 40년 지나서 로마의 이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훼파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가서 보니까 이들이 아무 돈도 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끌려갔거든요. 끌려갔어요. 돈도 받지 못하고. 원래 돈을 받고 종들을 팔거나 뭐 아들, 딸들을 팔거나 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바빌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돈 이런 거 바라지 않고 그리고 너희를 거저 구속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서 이제 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체류하였고, 그래서 모세 당시에 약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이 이제 내려가서 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이제 체류한 그런 기사가 성경에 있죠. 또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 없이 그들을 압제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당시에, 히스기야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에 이런 이 왕들이 와갖고,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멸망을 시켰고, 또 그 다음에 유다를 예루살렘 바로 앞에까지 와서 예루살렘 공략하고 너무나 어려운 곤경 속으로 몰아내면서 그래서 많은 압제를 이제 당하고, 그리고 지금은 한 100년 이상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등장을 해서 그래서 유다 베냐민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바빌론 포로상을 이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학대받는 것, 압제받는 것,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잡혀갔으니 여기서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린 자들이 그들을 울부짖게 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그래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과 왕국을 써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 베냐민 지파 여기를 잠시 좀 징계하려고 했는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유다 사람들 압제하고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시편 115편에 가서 보시면은 우상은 별거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다. 자, 이런 말씀과 함께 115편 2절 가서 보면 어찌하여 이기오도들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자, 이게 바빌론 포로 생활 여기를 생각하면서 쓴 시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우리 바빌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냐. 자,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이사야서 52장 5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조롱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유대인들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다. 자, 6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니 보라 그것은 곧 나니라.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그 남은 자들이 결국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거기 돌아가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을 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뜻이나 여호와란 이름을 몰랐는데 그 이름을 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체. 그래서 이 인격체의 그 하나님을 그때 가서는 정확하게 알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서 이제 12절은 이제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그다음 목에서 따 띠를 풀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오묘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 당시에는 아직 바빌론이 존재했지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자, 유다와 그다음에 여기 베냐민 지파가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들이 끌려간다. 이들이 끌려가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걸 지금 하나님이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이 생기기도 전에 한 150년 전에 떠나야 된다. 어디에서 떠나냐? 바빌론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화평의 소식, 이 소식은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이. 자, 드디어 이제 해방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해방의 기쁜 소식.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다 정복을 하고 그 결과 유다 사람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도 좋다. 이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칙령이 발표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화평의 좋은 소식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런 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이제 가서 보면 역대기하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나오는데 역대기하 맨 마지막이 36장이에요. 36장 22절 23절 말씀이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누구든지 올라가기 원하는 자는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인데 역대기하 바로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 1절에서 3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비교해서 똑같습니다.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다. 정말
이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고레스, 그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바빌론을 멸절을 시키고 그리고 그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며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이런 말씀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52장의 문맥에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화평의 소식이에요. 자,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는 재밌게도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거,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지 하면서 그 10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은 어찌 부르겠느냐. 여기 있는 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인용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좋은 소식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들이 결국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만 여기 또 9장 10장 11장에 있는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6절, 17절은 원래 바울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내용. 그래서 15절은 이게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또한 동시에 많은 이교도 민족들이 화평의 복음, 그렇죠? 이런 화해의 복음 이런 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널리 알리고 공유해야 되죠. 이게 이제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나훔 1장 15절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52장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구속받는 내용, 또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거룩하신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거기에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니까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구원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또 2차적인 뜻은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게 천년왕국의 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출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를 경영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위대하게 되는 그런 일, 그런 일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스펄전 목사님을 회심하게 한 그 말씀 여기도 땅의 모든 끝들 여기도 지금 땅의 모든 끝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교도들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구속, 유대인들의 해방이 된 이런 걸 보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또다시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바빌론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 이제 더 이상 만지지 마라. 이 바빌론 사람들이 각종 이런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들, 레위 사람들,
그렇죠? 제사장들,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너희를 정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섬김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드디어 유다 사람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녀는 바빌론 이야기하는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렇죠? 예, 그래서 바빌론을 떠나서 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주의 집의 기구들, 이걸 가지고 결국 아까 제가 읽었던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레스가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주의 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돌려주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거룩한 자니까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부정한 거는 바빌론의 것들, 바빌론 문화, 바빌론 철학에 이렇게 물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정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 경우에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그렇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바빌론 떠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분리가 돼야 된다.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과 함께 7장 1절에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말씀 구약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시대에 지금 부정함 가운데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약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우리 신약시대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전의 기구들을 이렇게 취급하던 제사장들, 나르던 이런 레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2장 12절,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와 몸을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제사장들 아니면 레위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 모든 백성이 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더럽혀진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도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거룩한 것,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분리해서 그래서 거룩한 것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됩니다. 자,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12절에 주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가 되시리니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고 도망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바빌론에서 너희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일,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도 너희를 인도하고 뒤에서도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는 이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 14, 15절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13, 14, 15절은 그 뒤에 나오는 53장의 12절과 함께 총 15절이 하나의 주제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53장을 하면서
여기 13, 14, 15절 말씀을 같이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가 뭐냐?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이루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지금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저기에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그래서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 또 동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것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사역의 메시지가 메시아 종의 노래가 네 번 나오는데 네 번째 노래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1부는 1장에서부터 39장, 그 다음에 2부는 40장에서 66장,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 이미 마쳤고, 2부도 40장에서 52장까지, 어느 면에서 정말 숨 가쁘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강의하면서 왔습니다. 자, 여기 말씀의 대상은 1차적으로 누구냐? 아직 이사야 당시에는 포로 생활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바빌론 땅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소망이 없는 그 유대인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자,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150년 이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미리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자신의 백성,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 동시에 메시아가 이들에게 해방을 주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가져준다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이제 중첩이 되면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가서 보시면은 때가 충만히 찼을 때 4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 이제 성육신했어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냐 하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구약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다음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언제나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나온다. 여기 이사야서도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하나님의 종, 메시아 종의 노래가 네 번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게 남았어요. 그게 이사야서 52장 13, 14, 14, 15 그렇게 이제 돼 있고 53장에 1절부터 12절, 15절이 이제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이 53장을 위해서 모든 걸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이 되는 그런 장이 53장입니다. 이 53장이 클라이맥스거든요. 이 클라이맥스,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걸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 역시 거룩한 땅을 지금 밟고 또 그 안에서 걷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51장, 52장 이런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늘 돌봐주시는구나. 절망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의 거짓 비방을 들으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고 이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망, 그 다음에 평안, 위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